야, 이니입니다. 원피스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라는 원랜디. 이번엔 오뎅을 가봤는데요. 제가 요즘 원랜디 하면서 체감상으로 느끼기에 가장 강력한 캐릭터가 오뎅 영원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엔 일부러 굉장히 이상한 조합을 해봤는데도 엄청 좋네요. 오뎅은 진짜 너무 세다. 자, 그럼 원피스 랜덤 디펜스 출발! 압살롱 감사합니다. 일단은 조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불버형 미션이에요. 거불이랑 버형이 잘 어울리는 조합이긴 한데 둘 다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 침착하게 가볼게요. 자, 일단은 조로는 무시하고 가야 되네. 조로로 올릴 게 없지. 조로로 올릴 거 없어요. 거불버형 갈 때 조로 무시하고 가고, 거불 먼저 보는 게 맞냐 버형 먼저 보는 게 맞냐. 근데 거불 쪽 먼저 보는 게 맞는 게, 거불 쪽이 기본적으로 패가 아니지, 대부분 깍패가 많이 들어가요, 거불이. 그래가지고 거불 쪽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이전설 가서 패 불리는 느낌? 근데 남이전설 패 불리는 거는 너무 잘 안 불려지던데. 남이전설 가면은 추가면 모르겠는데 남이 전설 너무 약해가지고 양심 팔아먹자고. 아니, 약한 걸 떠나서 너무 구려요. 그 스캔 안 찾아져요. 오히려 뽑으면. 일단은 돈 더 붙이고 좀 업그레이드 좀만 더 해줄게요. 집에다가 오케이. 패 올리면서 계속 봅시다. 뭐가 있지? 와, 이거 조로 칼. 근데 거불 버형 굳이 지금 판 안 가도 되거든? 미션 시간이 있어서. 패 잘 보고 그냥 각 나오는 걸 올려서 가야겠다. 근데 조로가 떠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 차라리 다른 거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게다가 조로 두 개 떠버렸고 칼명도 있거든요? 그쵸? 조로 휘기 그냥 빨리 올리고 다른 캐릭을 보자, 차라리. 빨리 그냥 올리고, 그냥 거불버형은 다음 판에도 해도 되니까 빨리 나오는 걸로 갈게요. 다음 봐서. 상리 하나 붙으면은 상리남이 붙어야 되구나. 압살롬 미리 만들어 놓을까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프랑키에다가 조로. 근데 돈 생기면은 저기부터 할래. 10원 도박 한번 돌려봅시다. 26에다가 이렇게 10원 도박 가능한가요? 돈 많이 불려졌거든요. 17에다가 다시 한번 붙이고, 다시 한번 붙이고, 패 한번 올리고요. 칼병 총병 지금 징배 가능하고 칼병 많은 엑스드레이크 가능하고 총명남이 하나 있으면은 미호크 가능하다. 칼병이 좀 많이 나왔네요, 생각보다. 칼병이 많이 나왔다? 프랑키지 내가.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 생각나는 게 없네. 자, 일단은 칼병 주파. 칼병 주파. 그냥 어렵게 나오네. 그냥 기다려야겠는데? 흔한 명액들하면 위슴 8개 있으면 상위 중에 유일하게 카타고리 갈 수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일단은 43에다가 어떤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빅션? 돈 좀 일단은 더 붙여보죠. 이거는 슈가 가기도 애매해서 패가 좀 고민을 지금 계속 했는데 그래도 좀 답이 없는데? 슈퍼우소. 야, 뭐지? 일단 조로 올리는 게 맞나? 상대에다가 총병 하나 들어가면 되긴 한데 조로가 제일 가깝긴 해. 아,
아, 루피 칼병까지 전부 8마리에다가 흔함 선택해서 8개요. 아, 유마. 유마 같다고요? 유마가 근데 페로나도 필요하지 않나? 저격왕이랑? 류마 올리고 나면은 근데 또 류마도 결국 조로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 조로가 많이 붙어야 돼가지고 칼병 결국에 아 일단 제 생각에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고 가자. 어쩔 수 없겠다. 일단 조로 올리고 생각해봅시다. 저희 그리고 모리아에다가 다시 스모커 올리고 조로 나오고 조로 휘기 뽑았습니다. 신호부 신호부도 생각을 해봤는데 신호부라 신호부도 좋았겠네요. 신호부 칼병 많이 들어가 검은 수염 들어가니까 근데 키 키네몬도 막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냥 조로가 빨릴 것 같아서 올렸어요. 조로가 나을 것 같아서. 근데 어렵네. 어, 뭐 가야 될지 잘 모르겠네. 캐리는 미오크이드로 쓸 캐리? 오, 가능하면 올리세요. 희귀함 업그레이드 하고 특별한 업그레이드 마무리해 주자. 일단 하늘섬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보스 잡고 저는 조전 아니면은 류마 히든이거든요, 이거. 그쵸? 조전 아니면 류마 히든입니다. 일단 잡아줄게요. 다른 거는 생각할 게 없어요. 토끼도 있긴 하다. 토끼라. 토끼도 생각을 해볼까? 스캔 한번 하고. 특별한 업그레이드 하고. 토끼 나오려면 너무 멀었어. 신호부가 나왔을까? 결국 근데 어차피 총명 없어서 매한가지 없겠다. 아나 올려보자. 배포 초파 럼블볼 배포 어 치즈토리까지 존버죠. 그래서 잠깐만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 안 만들어 놓은 거라 조전도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렵네요. 폐가 너무 쏠려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렵구만. 이거는 그냥 기다려야 돼. 멍하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 도플라밍고 미오크 루피 토끼 오뎅 좋긴 한데 붙어줄까? 그냥 워터세븐에서 뭐 붙으면 되겠지 뭐. 지인 같은 경우는 압살롬 나와도 좋을 수 있어. 근데 압살롬 나와봤자 이게 페로나가 너무 멀거든요. 지금 솔직히 올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페보니언 쏠려 있어가지고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크로코다일 우속 애들 예쁘게 정리해놓고 그나마 보이는 게 샹크스네요. 샹크스 전설 맞나? 상디 어쨌든 상디랑 저기 가는 것도 비슷하게 들어가구나. 샹크스도 멀다고요? 땅 샹크스 나오고 우솝 하나 있으니까 되고 하나하고 상디 3개랑 개수 해산해보면은 상디 4개 우솝 2 총병 2 아이 멀어. 이것도 버네요. 다 멀어. 그냥 지금은 지금 다 멀어요. 그냥 기다려야 돼. 그럼 그림이나 이쁘게 그려놓자. 뭐가 있지 뭐가 있지. 토끼 조로 있으니까 토끼 가능하고 토끼는 근데 지금 저기가 별로 없어요.
조로가 없어가지고 당장 나올 수 없고 칫솔이 깨지는 것까지 기다리려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스토리가 뭐 엄청 빠른 것도 아니고 토끼 가긴 좀 그렇습니다. 아 고유색 나오는 걸로 올려야겠다. 이거 그게 맞겠는데요? 다른 거는 다 너무 멀어가지고 고유색에서 뭐 하나 나오면은 바로 올라갈 수 있어. 이제 앞에가 좀 골고루 나오고 있어가지고 가까운 거 하나만 붙으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언제 끝나나? 일단 해적단 할게요. 올라가서 가볍게 하고 오자. 해적단 해주고 도박 계속하고 불. 스토리가 도플이면 후지토라. 루피는 바르톨. 미호크면은 조전 아니면 거문데. 자, 깨지면 바로 고급 영생터 갈게요. 뭘 주려나? 뭘 주려나? 바르톨. 조로니까 사실 그냥 미호크 나오거나 페로나 나오면 제일 좋긴 해요. 페로나 나오는 게 제일 좋지. 상대 너무 없으니까. 압살롬도 걸고. 아니면 류바 줘라, 류바. 가자! 로우. 방향이 완전 틀어지는데, 로우가 나왔어? 루치랑 다 올려봐. 압살롬 나오긴 했네? 잠깐만, 계산 좀 해봐야겠죠? 이거 징베도 괜찮아? 애들 들어가고 우속 아카이누 나오고 징베는 좀 멀긴 하다. 그치? 징베는 좀 멀고요. 루치? 루치 전설이 나을 것 같은데? 다른 거 생각해봤는데 루치만한 게 없는데? 루치 가면은 치초 벤 루치 로빈도 벤 센불 하나밖에 안 남네. 아 센불은 갈 때마다 죽어가지고 저거 되나? 아 센불이라 센불 저 친구가 항상 제가 갈 때마다 죽어가지고 제일 좀 꺼리는 친구 중에 하나라. 지금 다 존버야? 확인. 로우 전설이야? 로우 전설이라 그렇지. 단위로 써도 되긴 하죠. 로우 전설에도 괜찮겠네요. 로우 전설 가는 게 좀 더 낫긴 하겠다. 안전하게 생각하면 로우 전설이 좀 더 안정적이긴 하니까 로우 전설로 하자. 로우 전설 가면은 로우 초월 있고 그냥 써도 나쁘지 않죠? 광폭화 자비도 되고. 로우로 갈게요. 쿠마 나오고 펜토마로 나오고 킬러 나미 선이도 안 들어가고 싸게 나오긴 했네. 로우 전설 온 나왔습니다. 블링크 바로 해서 황금저거 따주고 보스 바로 잡을 거고요. 오케이 바로 전설업 해줄게요. 조로는 올라와라. 로우는 공속 있죠? 공속 걸어주면서 빨리 쳐줍시다. 근데 로우가 기본적으로 좀 느리긴 해요. 제가 왜 느리냐고 생각하면은 초반에는 딜이 확실히 안 나와. 이게 현재 체력 데미지라서 후반 갈수록 딜이 잘 나오는데 초반에 확실히 딜이 안 나오죠. 샤몽니제로 깨지고 고모류마. 루나메가 나왔어? 루나메가 나왔습니다. 공도 루나메한테 걸어줘야겠다. 루나메가 스토리 캐리 빡 하겠는데? 샤몽니에서 뜨는 거 보고 올리자. 캡
팀 마르코 초파 두뇌강화 초파 두강 캡틴 마르코 오케이 정리 다시 한번 해주고 이건 고도 보면서 방향 볼게요 고도 1실패 좁은 문화매한테 공도 걸어주고 조전 가냐? 아니에요 조전 조로 없어가지고 좀 멀어가지고 자 일단은 스모커 바로 해주죠 로우로 이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서 화난거님 예 쓰셔도 의미 없습니다 예 일단 이거 바로 스모커 잡아줄게요 아프리사라고? 아니 그거 뭐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었는데 그때 할 때도 그 룰 할 때만 룰렐랜드 할 때만 쓰는 거라 요비각이라고? 잠깐만 너 왜 이렇게 약하냐? 공속 뭐지? 너무 오래 걸리네? 전설업도 안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야오 아슬아슬하네 아주 아슬아슬했어 조전 나왔고 킹 나왔어? 일단 조로 일로 와라 오케이 방향은 일단 로우야 로우 스타트야 마뎀이다 고정 마뎀이고 캐럿! 아! 카벤디슈 아 묘비가 뭐냐면은 시간 안에 못 잡으면은 이렇게 묘지 깃발 같은 게 꽂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2턴 동안 위습이 안 나옵니다 그때 동안 위습이 안 나와서 손해를 봐요 자 희귀 한번 볼게요 페로나카쿠 나왔습니다 조로전 전설은 갈아야겠는데요? 조로전설은 가야 될 것 같고 나 배 나왔냐? 목재 나왔냐? 목재 나왔나 보네요? 배는 안 나오고 확인 일단 해적단 바로 하고 이거는 조전 각이긴 하죠 조전 갈 거고 지그니! 고도 하나 마이노즈 마이노즈 페로나 히드? 사보 뭐가 맞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로 올려가지고 물댐은 좀 많이 힘든데 나온 패도 페로나 조로 이래가지고 조로는 내가 만든 거긴 한데 일단 이고도 지금이니 샹크스까지 카벤이라고요? 뭘 보고 카벤이요? 로우 하나 보고? 자 일단 나는 올려보자 물마댐 지금 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배 있으면은 미영도 생각을 해볼만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조로 전설 아직 안 가고 있죠? 토끼 가도 되긴 하는데 미영 맨 확인 마이노즈가 애매한가 거물 유마슈가 누나메? 고민 계속 중 오왕? 살아있잖아 배가 없잖아 이런 씨 미용 배 알겠습니다 고민 계속해봐 고민해봐 근데 이때 요거 보고서 모르겠다 여기까지 봐야겠는데 넵 누나메가 더 빠를걸요? 아닌가? 비슷한가? 비슷한가? 아 전 누나메라고 봅니다 공속 안 줘볼게요 안 줘볼게요 공속 안 줘볼게요 아니 루나메가 더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훨씬 빠른 걸로 훨씬까지는 모르겠고 더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로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고민이죠 자 지켜봅시다 어인섬에서 조전이 이길지 루나메가 이길지 토끼
내가 10부턴? 근데 10... 저 하나 더 올려야 먹을 텐데? 왜냐면은 로우 같은 경우는 너무 느려요 솔직히. 그쵸? 펜타무슨이 안녕하세요? 나 볼게요. 16. 그치 루나메가 먹네 역시. 어 모건! 류마 키드! 아니 모건 나오면 오뎅인데? 류마도 나왔어. 제한된 업그레이드하고 오뎅각인데요? 오뎅각을 봐야겠는데? 로우 있고 로우 나쁘지 않지. 류마 있고 키드 있고. 아이고 뭘 또 빨간 사기맵이요. 고도를 근데 잘 봤거든요? 더 이상 망칠 필요가 있나 이게 여기서? 지금이 하나 역 하나 더 먹어야지. 아씨 항상 욕심부리면 이게 안 나오는데. 하지만 한 번 더 욕심부린다. 지금이니! 아! 이따가 바지로켓 해도 괜찮아. 지금이니! 오케이 하나 먹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 아니야 2번까지만. 아씨 아니야 이 정도 잘 먹었어 김진영이 잘 먹었어 조금 손해본 것 같지만 잘 먹었어. 거기서 멈췄어야지. 그리고 멈췄어야지 잘 됐을 때 박수 칠 때 떠난 날 몰라? 박수 칠 때 떠나라 모르냐고. 박수 칠 때 떠날 줄 모르는 거만. 이래서 도박 중독자 안 된다니까. 일단 여기다 가자. 일단은 이렇게 학업 도박 보고요. 맞아 사람 욕심 끝이 없지. 어떡합니까 그거. 봐야지. 자 일단은 페로나 아니 초반에 잘 먹어서 잘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잘 될 줄 알았지. 계산 좀 해볼까요? 이제부터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오뎅을 간다고. 근데 아 오뎅이라 오뎅 토끼 하나 가고 키네오몬 일단 올려놓아 볼까? 요렇게 있으니까 키네오몬 먼저 올린다고 치고 그래 스토리를 내가 먹어야지. 뭐 모건 있어서 먹긴 먹을 텐데 오뎅을 가고 애들을 패를 잘 올려야 돼. 패가 이런 거 듣는데 다 지 마음이냐? 왜 이렇게 다 따로냐? 너 일단 쓰지. 샹크스 두고 카쿠를 바꿔볼까? 이완코브를 바꿔볼까? 뭐 나중에 패보고 바꿔봐야겠다 저거는. 왜냐면은 저거는 못 쓸 것 같아요. 리롤 해야 될 것 같아 무조건. 일단 애들 정리해놓고 이거는 일단 가야 되는 건 누굽니까? 가야 되는 건 오뎅이죠? 오뎅이니까 오왕 나왔네? 가능성이 무한하다. 무한한 가능성이다?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이 무한하다. 사실 이거 제가 봤을 때 오뎅만 가도 숨이 찰 것 같아요. 해보면은 일단은 키네몬 조합. 왜냐면 이게 조로가 많은 게 아니라서 오뎅만 가도 좀 숨이 찰 수밖에 없는 그림일 것 같습니다. 검은 수염 키네몬이지. 그러네. 부초각도 쓸만하다? 근데 이거 지금 오뎅 가면은 부초각이 많이 사라지지 않나요? 네. 왜냐면 류마를 쓰니까. 일단 넘어가고 키드 누가 키드 카쿠 샹크스? 마이노즈가 제일 구린가? 쓰기가? 페로난 2감 써도 되잖아. 키드 2감 써도 되잖아. 마이노즈가 제일 별로인 것 같아. 저거 쓸게 딱 모리아밖에 없는데 모리아 마이노즈는 오뎅 가서 사보 히든은 딱히 필요 없거든요. 제일 별로인 것 같아요 저 친구가. 페이 가면은 근데 이제 조로가 없는 상태니까 그게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조로가 없는데 오뎅 가면 이미 조로가 없는데 거기서 이제 페로나 히든을 본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좀 별로일 것 같아서 요거를 돌리면 개코 가면 되죠? 아니 개코도 조로를 많이 쓰잖아요.
조로가 없잖아. 조로가 오뎅 가면은 지금 제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조로가 없는데 조로를 계속 많이 가는 걸 가면은 그게 되냐 이거지. 패가 많은 게 아닌데 조로가 그게 넘치는 게 아닌데 지금 스캔 한번 하고 트리오 패 많이 있다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들어갈까? 최강의 검사 카이도 나왔지. 카이도한테 저거 해달라 그래야겠다. 우왕도 있구나. 두 명한테 해달라 그래야지. 선택이 있어. 저기요. 선택의 습을 조로한테만 다 쓰면은 그 다음에 어떡해요. 넵. 이거 공속은 카이도한테 걸어볼까요? 카이도 세졌던데? 카이도 공속 얼마나 올라가냐? 3.12로? 고만고만하네. 이거 뭐 공속 올려줘도 그렇게 세지지 않네. 키네몬으로 라인 한번 더 잡고 50라운드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요? 그게 무책임한,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50라운드 나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은데? 검은색 키네몬에다가 책임 없는 게 낫다. 오케이. 스캔 조금씩 먹으면은 너 몰라. 조금씩 생각해보자. 해가 뭐 더 붙으면, 모리아 같은 거 붙으면 또 몰라. 고민해보자. 제 생각에는 근데 돌리는 게 맞아 보인다. 너무 패도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우왕 원딜인가? 가게 되면. 우왕이래. 오뎅 원딜인. 모건 오뎅이잖아요, 사실. 모건 오뎅. 이거는 너무 좋긴 하단 말이죠. 사실, 모리아가. 그쵸. 모건이랑 모리아가, 개코모리아가 잘 어울려요, 또. 사실. 오뎅 해가지고 가면은. 그래가지고, 야, 뭐 내가 먹었어? 막타는 못 먹었어도 저거를 내가 먹네, 기어들을. 바데스죠. 바데스 패문 다음. 제가. 패문 다 할 테니까 바데스 좀 해주세요. 모건이 진짜 세네. 이상한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공속 카이도에 걸었는데 그래도 카이도가 셀 것 같아가지고 나는 못 먹을 줄 알았지. 20에다가 로 일단 대기시켜놓고 오케이! 철거만 보관입니다. 오케이! 아 사실 이게 초월각도 살짝 머릿속에 이게 사실 욕심이라서 그래. 아! 이나 욕심 좀 그만 부려! 아니 사실 왜 지금 못 돌리는 줄 알아? 지금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유 뭐 더 좋은 그림 없나? 머릿속에 막 상상하고 있어. 이상한 상상 없다고. 합치라고. 빨리 하도 보고 빨리 각 보라고. 그만 상상하고 빨리 조합 마무리 해야지. 지금 언제까지 이거 놀고 있을 거야. 그래 안 그래? 아 근데 뭐 저 더 좋은 조합 없나? 아 근데 뭐 더 좋은 조합 없나 이거? 아 유튜버가 없나? 엠 스캔 한번 하고 스캔 한번 하고. 아 더 좋은 조합 나올 것도 같은데 이거. 아 모건인데 오뎅은 맞아 근데? 오뎅 맞지 이거. 조불 형제? 조불 형제는 힘들 것 같은데. 아 더 좋은 거 없어? 카멘 오뎅이랑 카멘 같이 가도 되나? 아 500카네 500카면 괜찮나? 아 고민이네. 얘 두 개 갖고 미연 가자고요? 일단은 가보자. 같은 동네 출신이 누군데요? 아 같은 동네 출신 카이도. 파도를 봤는데 근데 안 나왔잖아요. 파도를 봤는데 안 나왔어. 그럼 굳이 이거를 욕심 부릴 필요가 있냐 이거지. 일단은 뭐 그건 그거고. 너 신호부부터 뽑아야지. 신호부부터 뽑아. 잠깐 머리가 멈췄었어. 하도 볼게요.
야, 이거 조로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조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조로가 나와야 되는데 모리아 바로 하고 캡틴 크로 기네몬 검은수염 엑스드레이크 스쿼드 검은수염 나오고 신호부 나오고 신호부 스캔 내 자리에 보물 있어? 아 내 자리에 보물이 있네! 오케이 좋아요 그레전터 모건으로 여기 있는 것까지 이렇게 두 개 먹어줍니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아주 달달했고요 배 올리고요 마르코 나왔고 마르코 어차피 하나 있었는데 막 또 나왔어? 일단 여기서 아 이거 내 생각에 그래 너 욕심 한번 부려봐 하는 김에 하는 김에 욕심 부려봐 저거 이거 간다 모리아 모리아 뽑는다 모리아 가면은 좋거든 공속 빨라가지고 모리아 간다 이 조합 해본다 자 일단 요거 목재 부려갈게요 목재로 오케이 목재로 들어가고 목재 바로 들어가고 하도 본 다음에 가면 됩니다 하도 쭉 봐주고 어, 배도 하나 나왔어요 배는 뭐 갈지 모르겠어 발라티에 갈 수도 있고요 공속 빠르니까 발라티에 가면 공속 빠른 애들로 최대한 조합해서 가봅시다 저희는 나는 모건 깼고 모건님 미션을 할게 조금만 깨주면 되고요 여기 조초에다가 다른 분들 초를 안 가나? 어 5왕 나왔고 여기는 카이도 가서 더 이상 안 날 거지? 로우 보내고 에 기네모 보내 신호부도 보내 다 가 아니다 스턴 없어가지고 다 가면 안 되겠다 왔다 갔다 잘해줘야겠다 지금 스턴 안 만들어 놔가지고 위험하거든? 뭐부터 만들래 스턴? 샹크스 갈래? 스턴 뭐 갈지부터 볼래? 내 자리에 보물 없지 보물 내 자리 다 찾았고 라인 한번 보고 스턴부터 뽑아야겠다 생각해보니까 드래곤이냐 샹크스냐 안정적인 건 샹크스지 우속도 많이 쓰고 쓸모없는 우속도 오케이 샹크스로 가보자 어, 쓰리 가면 안 되겠네요. 느려가지고. 빨리빨리 샹크스 뽑아야겠다. 이게 스턴 없어가지고, 안 좋네. 너무 생각 오래 했어. 우속, 벤베크만, 샹크스 전설 온. 이렇게 샹전 나왔구요. 스턴입니다. 오뎅도 빨리 뽑아야겠다. 스마커도 바로 하고. 아, 우속 있어. 아! 못 봤네. 오케이. 자 일단 배 올리고 들어갔다고 다음거 특별히 많아가지고 안보였어요 여기 있어가지고 와노쿠니 깨고 나서 다음거 보면 되잖아 8이고 일단 너 올라올래? 이 감을 나중에 어떻게 맞출래 근데? 이 감이 문제네 일단 5왕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공속 빠른 애들로 쭉쭉쭉 올려가지고 최대한 5왕 느낌 5왕이래 오뎅 느낌 잘 살리고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뎅이 먼저 나와야 되지 그러려면 일단 오뎅부터 뽑고 생각하자 그것도 오뎅이 결국 핵심이니까 조로에 딱 선이 쫙 넣어가지고 그거부터 갑시다 어차피 선이는 많아요 오뎅한테 충분히 써줘도 될 정도의 선이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가자 오리야 다시 스모커 도로 나오고 LMF 키드 다시 로 키자루 토끼 토끼 나오고 토끼까지 온 토끼까지 나왔고 여기서 이제 뭐 가야 돼? 마르코 가야 되잖아. 마르코 나오고 차카 참대노걸
일단 오뎅 영혼 나왔습니다. 오뎅 영혼 나왔고요. 오뎅 같은 경우가 다른 거 아니죠? 만화 스킬 터졌을 때 이게 디버프를 받아요, 그 친구가. 근데 이게 지금 범위 데미지가 엄청 좋기 때문에 요거를 믿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속 빠른 애들이랑 조합하면 되게 좋거든요. 모건이랑 해가지고 공속 되게 빠른 애들 위주로 해서 조합을 해보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샹크스 일로 오고 고민을 해보죠. 페로나 일단은 일로 와봐. 나머지 패 잘 보고 올려야겠다. 키드. 네, 고만 모시. 이 너는 카쿠는 만약에 쓰려면은 지금 상황이면은 루피 전설, 원래 루피 전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바르토르스턴 하나 가야겠다. 그치, 이거 핫지도 너무 많고 바르토르스턴 하나 가고 우리, 그치? 그런 식으로 딱 가봐야겠네. 바르토르 하나 가서 스턴 하나 바르톨로 잡아줄게요. 스턴을 여러 개 할까? 아예? 이감 짜는 캐릭터들이 모비디코 막 이런 거들 되게 비싸고 애매해서 차라리 전설 개수를 늘리는 게 어떨까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유마슈가. 크로코다일. 그래.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피격시 마다 20만 추가 마피아 20% 확률 200범위 20만 추가 폭발 피해를 받습니다. 스플래시기는 모두 터지는 것이 단일 타겟만 발동합니다. 모두 퍼지는 것이 단일 타겟만 발동한다. 너는 공속이 빠른 상디 이왕 구분 스턴 일단은 바르토르 하나 더 가자. 가자 드가자 드가자. 조로는 선이 더 넣어줘야겠네요. 조로에게 신경 써서 해줘야겠다. 신호부 없으니까 처음부터 스캔 해주고. 오케이, 잘 먹고 있는데? 웃어보고 약간 스턴 새도 그냥 참는 느낌으로 가자. 이번에 이감을 좀 덜 맞추고 한번 가봐야겠다. 오버스턴으로 짜고 스턴 새도 약간 좀 인내하는 느낌? 기도 메타? 대신 오버스턴이긴 하니까 어느정도 괜찮긴 할거야. 대포 NL 이나지마 봉쿨해서 일단 바르톨 전설에 스턴 하나 더. 스턴 한 3개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거 하나를 드래곤으로 갈지 뭘로 갈지 고민해봐야겠네요. 빛과 바로 가고. 자 일단은 페로나는 그러면은 너 남이 갈래? 페로나도 올려줘. 이감을 쓰지 마. 그냥 최대한 전설 많이 올리고 그냥 이감 생각도 하지 마. 이번에는 노이감으로 가본다. 스톤 오버스턴 해가지고 모리아 가고 슈가. 일단 모리아부터 올려볼래? 그래야지 선이 몇 개 되는지 한번 계산 나올 것 같은데. 조로를 넣고 슈가 해야 되고 류마 해야 되고. 오케이, 모리아 일단 올리자. 페로나 슈가 조로 3개 선택이 세면 일단 한 분에 또 남아있어요. 아직도 여유가 있어. 여유분이 있죠 아직. 스캔 한번 하고 스캔 한번 하고 조로 류마 페로나랑 저격왕. 그러면은 류마 나오고 자 여기서 이거 지금 모리아 나왔습니다. 모리아 다른 게 아니고 모리아 자체는 공속이 느립니다. 하지만
모리아가 그림자 그림자 유명해가지고 좀비를 만들어요. 좀비가 공속이 빠르기 때문에 좋은 거죠. 공속이 뭐야? 공속 왜 이렇게 느려졌어? 좋은 거 맞아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야 이거? 공속 왜 이렇게 느려졌어? 제가 원래 공속 엄청 빨랐는데? 옛날에 엄청 빨랐는데 좀 이상한데? 맞나 이거? 빨리 발라티에 만들자고요? 일단 잠깐만요. 더 보고 잠깐만 잠깐 더 봐야 돼요. 남이 올려야 되는지 카쿠도 써야 되거든요. 지금 상디도 써야 되고 지금 써야 될 게 많아요. 그림을 너무 되게 크게 그리고 있어가지고 밑그림을 이게 만화 새끼 터지면 진짜 딜이 잘 나오긴 하네요. 봤을 때 그러네. 키드도 숨어있네. 아 키드는 근데 아 저거를 키드를 킬러 히든으로 가야 되나? 야 이거 진짜 이러면은 진짜 오합지졸인데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 오합지졸 그 자체인데 아 이거 다 못 쓴다. 희귀함 너무 많아가지고 겹치는 게 없어가지고 네코마무시요? 네코마무시를 가야 되나? 킹코마무시? 조합이 킬러이든 멀티샷이야. 근데 공중으로 쓰자고요? 아니 근데 킬러이든이 멀티샷이라 쓰게 되면 멀티샷 느낌으로 가는 거고 킬러니 또 싸요? 생각해보면은 아 그래서 고민이네. 스캔 한번 하고 근데 스턴이 먼저입니다 저희는. 네 다른 건 생각하는 게 스턴부터 생각해야 돼. 시키 가자. 시키 공속도 나쁘지 않고 시키로 가봐야겠다. 페로나 그냥 이감으로 써도 돼. 먼저 상디부터 올려야 돼. 아니면 드래곤 가든지. 드래곤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크로코다일 하나 남잖아. 오버스턴, 4스턴 가는 거야? 와. 4스턴? 하긴 그전데 그 정도 가야 돼, 이감 없으면은. 원래 오왕도 4스턴 가잖아. 맞아, 맞아. 그러네. 나미전설도 가야 된다? 아, 그니까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게 지금 가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갈 수는 없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보상을 보긴 할 텐데 보상 보든 안 보든 얘를 아마 조금 올릴 것 같아요. 10킬로 일단 스톤 올리고 하고 일단 요거 올리는 게 맞겠다. 보니까 얘가 일단 베스긴 해. 우습에 좀만 넣으면 나오는 거라 좀 넣으면서 바로 가보죠. 나오고 60라운드 보스 나오고 우솝 NL 패 남는 게 넘치진 않네. 그쵸? 패 남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한 부대 딱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많이 뽑기는 힘들 것 같아요. 원래 딱 나오는 개수 정도 나오겠는데 시키 전설 나왔고 스턴입니다. 스턴 오버스턴이죠. 무거나 너가 일하면 딜 안 들어가. 일 안 하면 무거나 가까이 붙어 있어서 일해줘야 돼. 공속. 아 보스 약한데? 한 잡히기만 하면 사실 상관없는 거긴 한데 좀 약하긴 하네요. 보상에서 못 들려나? 야 이거 무조건 드래곤인데? 해보니까? 요렇게 나와있네? 드래곤 패잖아. 바지로킨스 프랑키 발라티에 공속 극한 공속 할 거잖아? 오케이 일단 전설 올려볼게요. 이안코브 히든. 아 이안코브 히든까지 나왔으면 스턴 더 가기는 아깝다. 그쵸? 그래 야구 히든까지 났으면 스턴 더 가기는 아까워. 4개 어떡할 거야? 빨리 정해. 지금 놀고 있을 시간 없거든? 상디 올릴 거야? 상디도 힘든데 극한의 스턴이네. 그래 그러게요.
야, 그냥 조합은 스턴 다섯 개 짜고 깰 수 있어? 한번 해봐야겠다. 실험. 발라티에부터? 발라티에부터 가자? 오케이, 싼 거부터 가자. 발라티에 어차피 짤 거니까. 발라티에 공속이라서 이번에 안 가면 안 돼. 공속도 빠르고. 해보자, 해보자. 바지로킨스에다 루피 미리 만들고. 드래곤 가가지고 스턴 나도 다섯 개 해가지고 한번 깨봐야겠다. 일단 조로 하나, 상디 하나. 조상 들어가고. 보물 상자, 오, 보물 상자 잘 나와요, 이번 판. 콩쿠레, 제프. 발라티 해줘. 발라티 헤이든 나오고. 광포카 안 잡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발라티 공속 버프 주변에 있습니다. 길러 이든 가, 어. 길러 이든 가. 자, 이거 드래곤까지 하고 킬러 이든까지 딱 짜자. 오케이. 욕심 그득그득 하자. 자, 여기다가 공격 계속 해주고. 광포카 빨리 잡아야 되니까 쳐주고요. 현재까지는 스턴도 잘 안 세고 좋아요. 예. 9에다가 64라운드. 자, 일단은 남이 나오고 차카 후쿠로 차카 나오고 드래곤 갈 거니까 비비 일단 뽑아놓고 마르코 사보 나오면 되고 보스 잘 잡나요? 와우 멋있는 거 봐. 여기 왜 이렇게 화려해? 뭐야, 뭐가 이렇게 화려해? 오뎅 공속 걸어주면 어떤가? 7.813? 와, 오뎅 공속 걸면 엄청 좋은데? 아, 그리고 마나 리젠업 해줘야지. 우리 마나 회복속도 해줘야 되죠? 다른 건 몰라도. 페로나 팔고. 루치는 못 써요. 루치는 못 쓰고 쓰는 애들 위주로 가야 되니까 우리. 일단 요렇게 요렇게 해보죠. 바지러킨스 얘네들은 필요 없지. 아, 요거 프랑키 하나는 필요하구나. 프랑키 하나는 필요하고 패 올리고 침착해도 돼요. 뭐 센다고 놀라지 마. 원래 셀 거 알고 있었잖아요. 셀 거 알고 있어도 무섭긴 무서워. 놀라지 마. 배포에다가 조로 하나 빨리 뽑자. 저거 마무리하고 오케이 킬러 2등까지 간다. 킬러 2등까지 해가지고 저기 빨리 지금 드래곤 나와가지고 드래곤 빨리 해서 지금 빨리 가야 돼. 그럼 이거 해주면 딱이네. 키드, 헤르메포, 조로랑 저거 많이 필요하구나. 목박이 일단 하고. 드래곤 온. 드래곤 스턴 온. 하나 더. 드래곤 스턴 하나 더. 킬러 이든 가면 된다 이제. 하면 된다 킬러 이든만. 계산 계산해봐. 조로 둘에다가 와우. 와우 죽나요? 예 죽나요? 아슬아슬하나요? 많이 아슬아슬하네 우리 친구. 로우 사실 컨 해줬어야 되는데. 로우 컨 해주자 이거 살짝. 로우 풀피 찝어넣는 컨 해주면 좋습니다. 위쪽 왼쪽 위에다가 해놔야겠다. 광포카 잡아야 되니까. 일단은 지금 조로를 쫙 들어가고 빨리 시간 없어. 부륵 헤르메포 킬러 바지로킨스 나야지. 오케이 버기 하나 끝. 킬러 히든까지 광포카 잘 잡는 킬러 히든까지 킬러 줘. 오케이 끝. 광포카 잘 잡는 것까지 나왔어. 컨 해줄 건 로우랑 발라티에 공속 걸어주는 거. 오뎅이랑 같이 묶어. 한 번이고 스턴도 그냥 다 같이 광폭만 하면 다 같이 있으면 돼. 이왕코브 이든 살짝 올리고. 얘 샹크스 왜 집혀있어. 이렇게 묶어서 걸고 광폭가 잡고 로우는 필피 찝어주고 오뎅한테 공속 계속 걸어주고. 좋아요. 일단 이게 팔게요. 이안코브 공중도제로 방무뎀이라서. 이게 확인. 로우 공속 여기 고민하지 말고 얘한테 주고. 좋아 열심히 해보자. 37에다가 야 이거 딜이 괜찮나요? 와 뭐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보스 빨리 잡고 이제 유카 튑니다. 이번 턴에 튈 수밖에 없죠. 로우 공속 잘 걸어줘야 돼.
이앙코보 그냥 공속 알아서 그냥 걸게 하자. 그거까지 모리아한테 뭐 그거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모리아 뭐 얼마나 세다고. 그거 딱 필요 없을 것 같고 팔고 지금 업그레이드 해줄게. 딱히 없는데 이감 공증 공증이나 하나 업그레이드하고 오뎅 너 뭐냐? 오뎅이 팩이지. 팩이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요 정도 해주고 로우가 관통이지. 로 관통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요렇게 해주자. 컷만 이제 집중하자. 로우는 컷 안 해주면은 의미 없습니다. 로우 컷 잘 해줘야 돼요. 빼고 공도 걸어주고 시야 130 완전히 바코드라서 스턴이 애매하구만. 3번 로우도 같이 공격하고 광폭파. 오케이 공속 오뎅한테 와우 이제 위험하다. 이제 위험하다. 야 공속 걸어. 이제 삭제 잘해야 될 것 같아. 상태 잘할게요. 왜 이렇게 세? 갑자기. 와 근데 스키터였을 때 딜 미치긴 했어. 스키터였을 때 딜 하나 원툴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거다 진짜 미친. 오뎅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거다 진짜 이 조합. 스키터였을 때 딜이 엄청납니다. 보이시나요? 피다는 거? 터졌을 때만 진짜 좋아요. 알라티 일로 올래? 좀 더 컨트롤 잘하게. 삭제 잘해주고 너무 흐르는 거 삭제해줄 거고. 아 오뎅이 확실히 좋긴 하구나. 이런 조합으로도 깨지네. 그쵸? 이런 조합으로도 깨지네요. 삭제만 잘해주고 로우 풀피 집어넣고 31에다가 오케이 마나 좀 더 채우고 보스 집어넣고 이렇게 잘해주고요. 오메 오메 카이도 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로우 공속이 들어왔어. 바로 해줄 거고. 와우 오케이 이거 쓰고. 아 이게 근데 그 타이밍이 마나 써진 타이밍이 애매하네. 마나 리젠이 하나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는데요? 아무래도 아 그 마나 스킬이 너무 좋아서 마나 리젠이 있었어야겠다. 오 터지긴 터졌어. 마지막에 한 번 더. 오케이 27 오케이 좋아요 승리. 일단 오뎅이었죠. 스턴 4개로 막았습니다. 이감을 별로 안 짰어요 이번에는 컨셉으로 가느라. 근데 그냥 오뎅은 너무 좋네. 이거 제가 보니까 확실히 조합이 솔직히 공속 최대한 빨리 많은 애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좋아지게 만들려고 되게 조합 이상하게 갔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깨지네요. 그냥 조합 자체가 워낙에 그냥 얘는 모든 게 다 되나봐요. 오뎅은 뭐든지 다 되나봐요. 일단은 스턴 4개였고요 이감이 페로나 하나밖에 없었죠. 이감업도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안했죠. 스턴 4개였고 여기 하나 더 있었죠. 이앙코브까지 있었기 때문에 보상으로 나온 이앙코브까지 있었어. 스턴은 오버스턴이었고요 오버 로우로 강폭화랑 그런거 잡아주는 좀 신경썼고 뭐 기본적으로 모건이 공속이 빠르니까 발라티의 공속 빠르고 이게 원래 모리아가 오뎅이랑 잘 어울리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가졌고 킬러 히든까지 마지막에 쥐어 짜내가지고 그냥 했네요. 오뎅은 진짜 괴물인가 보다. 얘는 솔직히 이렇게 해도 깨지네.